자, 이어서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아,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사원입니다. 네, 제가 초반에, 어제 이 전문가님 말 중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또 초반에 아가방 커플이 또 말씀해 주신 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아쉽긴 아쉬워요. 아가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걷다가 말았네요. 자, 오전 시장은 일단은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조금 한 15분, 20분 전부터는 다시 또 약세로 또 전환되면서 네, 파란 네, 불빛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고요. 양시장 모두 조금 전부터 기관들도 매도에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계약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됐고 환율은 오르고 있고 아까 1,300원까지 갔다가 환율이 진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환율 제가 이제 한 1,280원 이후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마 차익 매물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 매물을 예, 내놨다 들였다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시장이 조금 네,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체를 보게 돼도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요 여건 안에 있으니까 네, 좀 너무 또 이런 것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막 무모하게 대응하지 않고 또는 감성적인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그 연준 네,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하자면 경기 불확성, 불확실성 이거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미국 시장에 동조화되는 영향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보게 되면요. 제가 뭐 가끔 한 번씩 체크해 보는 이런 FGI, 그러니까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아직도 탐욕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재밌게 좀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런 썰렁한 농담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라이팅하고 좀 섞어서 매파라이팅이라고 이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매파의 발언이 막 나와도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기대, 그런 심리들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직까지도 좀, 탐욕의 구간에 있고, 시장이, 미국 시장도 어제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쭉 내렸다, 올렸다, 뭐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그러기를 기대는 하지만, 지금 흐름을 봐서는 조금 우리는 힘이 좀, 네,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흐름이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 나오고, 우리 시장은 지금 이렇게 파랗게 좀,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끈 이 반도체주들, 네, 그 상승이 좀 특징적이고,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가 보이는 인공지능 섹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그런 섹터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는 게 좀,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난, 오늘도 갑니다. 와,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갈지 이제 구경하는 정도 수준? 가진 자의 뭐 영역일 것 같은데, 이런,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번더 치고 갈 때, 이거 쫓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약간의 큰 흔들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 섹터들이 같이 이어져서 가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인공지능은 계속 네, 움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좀 소개해드렸던 루닛, 어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나 또는 그런 걸 활용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반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된 이 반도체들 좀 주목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수를 한번 다시 보면 일봉상 아직은 버틸 만한 구간은 있는데 오늘은 조금 경계심을 더 가져야 될게 뭐냐면 이번 주에 외국인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또 지금 네, 이렇게 이건 분봉입니다. 코스피 분봉인데 쭉 갑자기 빠지는 거 이런 거좀 유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수급,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로 버티고는 있지만,
1월 때는 많이 들어온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들, 매수세, 자금이 유입된 거, 뭐 지금 한 1조 5천억, 뭐 거의 2조에 이제 가깝게도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서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 오전이 아닐까.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끝났다고 해도 우리 시장이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요즘에 보면. 경계심을 가지면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오전 시장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정확하게 포인트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잡지를 않으면은 또 종목이 또 안 가니까 또 방송을 들으면서 힌트를 잘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일단은 오후에는 아까 이제 아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좀 겁난다고 형이 전문가님이 그 정책 관련 얘기를 해서 네. 아가방도 딱 봐야 되는데 차트가 막 아장아장 걷다가 네 과자 하나 먹으러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뛰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시세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정책, 저출산 정책이 뭐 단발성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대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이 정당에서도 그렇고. 10대 국책과제, 나중에 이제 뭐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느 당이 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는데, 이 정책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들이 소멸이 안 되려면, 네, 백년대계 중에 하나가 이 출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반응이 빨리 나왔던 게 누구였는지를 보면 되겠죠. 아가방, 제로투세븐 뭐 이런 종목들 그런 걸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당연히 시간에서 강세가 나왔을 때는 다음날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항상 강조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지금 하락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시세가 나면 어떨까요? 너도 나도 네, 수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챙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다시 한번 또 계속 봐야죠. 자, 출산 정책하면 뭐가 있나? 아가방, 제로투세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계속 메모하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정책 발표라는 거는 앞전 시간에도 좀 형이 전문가님이 또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책 발표에 따라 시세가 계속 네, 움직입니다. 아마 계속 움직일 거예요. 올해 내내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거는 아마 빠른 거는 한 2분기일 거고 좀 늦으면 이제 3, 4분기부터 가는데 이런 일정들을 계속 보면서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는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서 가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듯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이죠. PCE 발표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런 PCE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걸 보고 우리 시장에 지금 상승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 또는 버틸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같이 외국인 수급하고 연결 지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특이하게 특징적으로 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는 좀 거세지는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헤드라인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원전쟁처럼 다시 또 불붙고 있어요. 리튬 삼각지대에서 이제 국가 전력광 광물로 지정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니켈에 이어서 불이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리튬 국유화 한다고 검토가 나왔고 또 미중 갈등하고 공급망 계속 붕괴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철강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관련 섹터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2구 산업이 막 치고 갔다 내려오고 그러는데 뭐 아마 물량을 좀 잡으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직 뭐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 계속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박스장이 이어지고 변동성도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시장의 전체 방향은 3월 FOMC를 미뤄진 것 같아요. 연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정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고민을 한다. 그래서 오늘 뭐 JP모건 CEO가 살짝 부드럽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3월까지
또 이런 흐름이 간다는 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게 많다는 거 그걸 좀 봐야 되고 네, 보유 종목들의 실적과 수급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월 네, 들어선다는 거는 3월이 어떻게 보면 끝났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분기를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그게 아마 3월에 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MWC 2023 그리고 3월 1일 날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발표하는 마스터플랜 3.0 그리고 3월 4일이죠. 주말이 되겠네요. 다음 주.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의 양회 그리고 3월 중순쯤에 미국의 IRA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 일정들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네, 그 중국의 양회부터 시작되는 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전날 삼삼데이 삼겹살 데이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다음 주들 좀 기다리면서 또 다음 주가 아닌 다음 달 그 이후까지 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후장 추천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영창 케미칼이라는 조금 낯익은 종목 중 네, 하나입니다. 영창 케미칼이고요. 영창 케미칼은 그 반도체 공정 재료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제가 이제 강한 녀석들에서 한번 추천드려서 이렇게 이 시세가 나왔고 스티커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또 시장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여기 잠깐 도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660억 정도의 매출에서 이것도 예전에 이제 예상을 이제 제가 드렸었는데 22년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한 30% 가까이 네, 실적이 늘어서 824억 매출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네, 그런데 올해 네, 올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 1200억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도 EUV 공정에서 오늘 뉴스가 하나 아침에 났었어요. 그래서 이 영창 케미칼이 우리나라 양대 그 반도체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데 뭐 뻔하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올해 그 사상 최대 실적 작년에도 거뒀지만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 삼성전자 EUV 공정에 필요한 네, 그 린스 제품 만들고 있는데 또 새로 나온 그 제품이 이제 양산이 1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바로 매출에 잡힌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가 바닥에서 신규 상장 후에 뭐 보유해서 물량이든 또 기관 물량이든 다 소화하고 천천히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좀 보장된 건데 이거는 지금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은 설정은 하지만 네, 그 이상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400원 최근에 저점 부근을 잡고요. 1차 목표가 16,0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께서는 또 반도체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영창 케미칼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밤 9시부터 11시 미스터 진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2-2128-3388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이 종목 전문가와 함께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